간단하게 이제 애니메이션 적용하는 방법 요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다가 글씨를 좀 움직이는 걸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점 느리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도착하는 또는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줘도 되겠죠. 그래서 요 모션을 하는데 이제 속도 그래픽까지 이제 스피드 그래프까지 좀 조절을 해가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틀로 여기다가 글씨 하나 써주세요. 네, 글씨체도 여러분들 원하는 걸로 바꿔주시고요. 저는 글씨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등장하는 모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씨 하나 넣어주세요. 요 글씨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자, 맨 처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펙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요 항목에 보시면은 이제 비디오 요 부분에 이제 모션, 요렇게 이제 뭐 로테이션, 스케일 요런 게다 있는데, 저희가 에펙에서 모션 줬을 때처럼 다 있는데 여기서 모션을 잡지는 않을 거예요. 자, 지금 한번 보시면 벡터 모션이라는 게 있고 텍스트가 있고 그냥 모션이 있습니다. 비디오 모션이. 자, 벡터 모션 선택하시면은 여기 시퀀스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텍스트를 선택하시면은 여기 글씨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션을 또 선택하시면 또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글씨만 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모션을 쓸 때는요, 요 텍스트 안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안에서 얘를 열어서 보시면은 여기 밑에 트랜스폼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요 텍스트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포지션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도착하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먼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이쯤에서 도착하게 해주고 싶다. 이쯤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인디케이터 이렇게 움직이시다가 글씨가 나타나야 할 타이밍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트랜스폼 요 포지션 항목 요거 토글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시켜줄게요. 자, 여기 이제 앞으로 가서, 여기 이제 글씨를, 요 포지션 항목이죠? 요 글씨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자, 여기 이렇게 이동 경로가 나타나게 돼요. 이번에는 요 이제 이동 경로까지 해서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됐는데, 자, 요게 처음에 빠르게 튀어나와서 천천히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속도 조절을 이제 만들어줄 때는 여기 이제 포지션 글씨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닫혀 있는데, 얘를 열어서 이렇게 봐주시면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번에는 요거 이제 속도 조절을 좀 해줄 건데요. 속도 조절을. 여기 이제 키프레임을 이렇게 한 번씩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선택이 안돼 있으면 그냥 라인만 보여요. 근데 여기 키프레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요거, 지금 여기 얘네 수치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수치 조절로 해가지고 여기 간격도 이렇게 좀 넓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속도 조절만 해줄 거라서 그래프 모양만 자 요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치가 점점 떨어지게. 자, 그래서 얘를 여기 왼쪽은 저희가 뭐 에펙에서 했었던 것처럼 뭐 더블 클릭해서 진행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눈대중으로 가시면 됩니다. 얘는 왼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붙여주세요. 얘는 요거를 완전 이쪽으로 붙여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밑으로 내려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좀 보시면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놓고 싶은 모양대로 놔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플레이해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처음엔 빨리 나오다가 천천히 도착합니다. 로테이션 부분도 같이 들어가게 되면요. 로테이션 부분도 여기서 로테이션을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세워줄 겁니다. 마이너스 40도 정도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워져서 내려오다가 세워져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툭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키프레임도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고요. 얘가 좀 천천히 되는 요 타이밍쯤에 여기서 0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플레이해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자, 점점 빠르게로 할 겁니다. 점점 빠르게. 그래서 똑같이 뭐 어차피 스피드 그래프기 때문에 이 부분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얘는 지금 두 가지 항목으로 지금 나타나 있죠. 두 가지 항목으로 여기 벡터 그래프와 스피드 그래프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위에 포지션 할 때는 여기는 스피드 그래프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벡터 그래프랑 스피드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저희가 X축하고 Y축을 조절을 할 때는, 에펙에서 할 때는 Separate Dimension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Position X와 Position Y를 별도로 저희가 지정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나눌 수 없는 거는 그냥 스피드 그래프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고요. 자,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항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도는 거냐, 왼쪽으로 도는 거냐,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얘는 벡터 그래프로도 조절을 해줄 수 있고 스피드 그래프로도 조절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뭐 스피드 그래프로 간다라고 치면은 왼쪽은 일단 좀 느려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느려놓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은,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그래프도 지금, 요런 식으로, 느리게 가다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자, 요거, 움직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죠. 마지막에 이렇게 톡 하고 떨어집니다. 뭐 위치가 키프레임 위치가 좀더 빨리 움직여줘야 될것 같다 싶으면 이게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그럼 속도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툭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션을 좀 꾸며주시면 됩니다. 뭐 마지막에 뒷부분에 점점 사라지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뒤에다가 저희가 이펙트 썼던 거, 딥투블랙 이펙트 써서 딥투블랙 이펙트 써서 점점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면은 되겠죠. 여기서 도착하고 사라집니다. 근데 뭐이 부분을 그냥 오퍼시티로 주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오퍼시티로 내가 좀더 빨리 조절을 해주는 거 100%에서 마지막에 0으로. 이렇게 타이틀 같은 경우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희가 영상을 이렇게 이제 갖다 놓은 상태에서 자, 색상 보정이라는 부분을 조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컬러라고 하는 워크스페이스가 있죠. 자, 요 컬러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저랑 설정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서 다를 수도 있어서 자, 여기 메뉴 들어가서 리셋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셋 적용해 주시면은, 자, 일단 화면 자체가 일단 저하고 이제 똑같이 맞춰질 거예요. 여기 왼쪽 뭐 루메트리 스코프 뭐 이렇게 뜨는데, 일단은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도, 뭐지? 이건 뭘 표현하는 거지? 그냥 어지럽고 뭐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런 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뭐 이펙트 컨트롤이라든지 자, 이런 걸로 좀 넘어와 주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여기 선택되어져 있는 부분에 루메트리 효과를 집어넣을 거냐 이제 말 거냐라는 부분인 건데 저희가 이 영상 각각 하나하나 요 루메트리 컬러라는 효과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색상 보정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한 번에 여기 조정 클립을 하나 갖다 놓고 그걸로 전체 영상을 똑같이 색상 보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뉴 아이템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뉴 아이템 눌러주시고 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요거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영상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자 타임 베이스 저희 요거는 지금 30프레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0프레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바꿔주시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영상이 24프레임이다, 29.97이다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여기 타임 베이스를 바꿔주시면 돼요. 왜냐면 뭐 효과 같은 경우도 효과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영상 자체가 처음엔 선명했다가 점점 뿌옇게 변한다든지 요런 이제 애니메이션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타임 베이스는 영상에 맞춰서 적용을 좀 시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영상 지금 현재 30프레임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자 요거에 맞춰서 세팅을 해주고 OK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사용한 게 지금 여기 V3번까지 이렇게 다 사용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그 위에 더 이상 없잖아요. 여기 없을 때는 그냥 끌어다가 그 위에다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은 빈 공간에다가 여기 이렇게 놔주시면 자동으로 V4번이 생겨요. 자동으로. 그래서 계속 늘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위에 빈 레이어 빈 트랙 부분은 뭐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요 조정 레이어만 하나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어저스먼트 레이어 요 부분은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자, 요 밑에 있는 클립들
그러니까 지금 얘는 V4, 4번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도 범위를 제가 이렇게 뒤로 늘려놔가지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클립들은 자, 다이 효과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밑에 오디오도 있지만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자, 밑에는 반영이 안 되고요. 여기 위에 비디오 부분만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 이제 저희가 레이어를 하나 지정을 해놨고요. 자, 어저스먼트 레이어에다가는 이 루메트릭 컬러라는 요 부분을 좀 진행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지금 자, 요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현재 지금 요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라고 해서 여기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루메트릭 컬러 이 효과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베이직 코렉션이라든지 크리에이티브라든지 뭐 커브, 컬러 휠 매치, HSL 뭐 세컨더리라든지 뭐 비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얘네들 이제 각 항목들이 좀 내용들이 좀 많아요. 내용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걸꼭100%다 써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보시면은 여기 이펙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아무것도 없어요. 효과가. 그냥 얘네들 기본적으로 있는 비디오 부분만 이렇게 잡혀 있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자, 여기서 베이직 코렉션 부분에서 베이지 코렉션 여기 부분 들어가 주셔가지고 요 화이트 밸런스 셀렉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것만 처음에 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화이트 밸런스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에서 화이트에 가까운 색상이 어떤 건지를 선택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요게 그러면은 그 부분을 화이트로 얘가 인지를 하고 그 외에 그 화이트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들도 색감을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걸 보시게 되면은 여기보다는 이쪽이 좀더 화이트 색상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저는 요 아이드로프 툴, 스포이드 모양의 아이콘 요걸로 여기를 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색감이 여기 앞에 잘 보시면은 색감이 한번 바뀔 거예요. 살짝 좀더 푸른색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제 거는 약간 초록빛이 감도는데, 요 화이트 밸런스 요 부분을 찍어주시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약간 자, 화이트 톤이 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린 톤이 좀 빠지게 돼요. 여기 느낌도 한번 보시려면은 여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 요거 껐다 켰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런 그림자 부분이나 요런 데를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제거 같은 경우는 약간 그린 톤에서 약간 블루 톤으로 좀 바뀌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색감도 조금 템퍼레처 부분이라든지 요 색온도나 틴트 요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 처음에는 0이었다가 지금 수치가 이렇게 변화가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색이 한번 여기에 한번 좀 걸러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바닷가 해변 있는 데서 사진을 찍게 되면요. 그 사진들이 약간 푸른색이나 노란색 그 끼가 굉장히 그러니까 색감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요. 여러분들 사진에. 근데 그 사진을 갖고 와서 화이트 밸런스 부분을 한번 여기서 이제 찍어주게 되면은 색상이 그 화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싹 조정이 됩니다. 요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촬영이나 사진을 찍으러 갈 때, 자, 카메라를 일단은 하얀 종이에다가 한번 맞춰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거나 촬영을 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 그거 이제 화이트 밸런스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색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맞춰 봤고, 그 다음에 여기 톤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는 이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저희가 뭐 톤이 좀 높다, 톤을 낮췄다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츄레이션이라고 여기 항목 이렇게 바로 돼 있고요. 직역을 하면은 이제 채도라는 뜻이 되고요. 얘를 내리고 올리고 하면서 자, 채도도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위로 올리면은 굉장히 뭔가 뚜렷하죠. 색상이 그죠? 근데 내리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흑백 처리가 돼 버립니다. 회색으로 처리가 돼 버려요. 그래서 중간 단계는 한100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약간의, 나는 약간 감성 이미지 같은 거좀 하고 싶어,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그럼 뭐, 세피아 톤이라든지, 약간 그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채도를 낮추고, 약간 초록빛, 주황빛,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베이지 코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데, 뭐, input LUT라는 부분도 이것도 뭐냐면은, 하나의 프리셋이에요. 하나의 프리셋이라서, 이걸로 색감을 조절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내가 세팅을 해놓게 되면은 여기가 아니라 이제 크리에이티브라는 요 부분에서 한번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LUT 요 부분에서도 내가 또 따로 지정을 해서 매번 쓸 때마다 갖고 와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영상이 그때마다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화이트 밸런스랑 채도 정도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색감이나 이제 밝기 조절 이런 걸좀 해주는 부분이야. 채도 조절 해주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톤 안쪽에 이제 톤 부분이 요거를 제가 아까 설명 여기가 잘못됐는데 아까 세츄레이션 요 채도 부분 조절을 하기는 했지만 자, 여기 또 한번 보시면은 익스포저부터 이제 블랙까지 이렇게 좀 잡혀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익스포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의 노출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출. 그래서 익스포저 수치가 올라가면요, 밝아지고요. 지금 요거 구름 같은 부분도 하늘 같은 부분도 지금 자, 여기저기 막 이렇게 그림자들도 좀 있고요. 구름이 이것저것 막 이렇게 껴 있고요. 지금 제거 영상 같은 경우는 이날 당시 날씨가 굉장히 흐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도 오고 그랬었기 때문에 약간 먹구름들도 굉장히 껴 있습니다. 근데 노출값을 올려주시게 되면은 굉장히 또 맑아져요. 그죠? 구름이 굉장히 맑죠? 그래서 비가 온 것처럼 보이지 않게끔 잡아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뭐, 세츄레이션 살짝 조금 올려준다든지, 이제 콘트라스트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경계를 이제 좀더 구분을 시켜주는 기능이라서 얘를 올려주시게 되면은 어두운 부분은 어둡고 밝은 부분은 밝게 또 잡혀요. 굉장히 맑아졌죠. 그죠? 처음에는 약간 좀 어두운 그런 여기 밑에 리셋 버튼 눌러주시면은 처음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리셋 눌러주면은 자, 요랬었어요. 그죠? 요렇게 됐었는데 자, 지금 여기 색감을 살짝 조절해서 보고 나니까 굉장히 우중충했던 부분들이 조금 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색감 보정을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이제 약간 컬러, 이제 베이지 코렉션 요 항목은 전체적인 색감과 전체적인 명도, 채도, 요런 부분들을 이제 조절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다루기가 요몇 번만 움직여 보시면은 좀더 이제 쉽게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요 부분들은. 뭐, 하이라이트 부분도 말 그대로 밝은 부분이죠. 밝은 부분. 자, 익스포저를 위로 올리면은 전체적으로 밝아져요. 근데 하이라이트 부분을 높여주면요. 밝은 부분만 밝아진다는 얘기예요. 밝은 부분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섀도우 부분도 마찬가지죠.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어두운 부분을 좀더 어둡게, 어두운 부분을 좀 밝게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화이트 부분을 좀더 밝게, 그죠? 화이트를 여기다 좀더 가미를 해주는 거예요. 블랙을 좀더 가미해주고.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더
그러니까 부분적인 부분은 이제 화이트하고 블랙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밝기와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좀더 조절을 해서 좀 영상이나 이미지가 확실하게 좀잘 구분이 돼서 보이게끔 선명해지게끔 잡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그래서 일단 뭐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제 거의 화이트 밸런스 좀 잡아주고 익스포저 살짝 올려주는 정도? 요 정도로만 거의 이제 좀 보고는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요거 조절을 해보시면서 자,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색감을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는요, 이 내용이 조금 더 이제 뭐 위에 거랑 베이지 코렉션하고 그렇게 다른 거는 없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뭐 색감을 이제 조절을 해주는 부분인데, 아까 전에 베이지 코렉션이라는 부분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약간 그 화이트 밸런스는 이제 반드시 잡아주는 게 좋아요. 화이트 밸런스는 반드시 잡아주는 게 좋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색감, 이제 전체적으로 밝기랑 어둡기, 요런 걸좀 잡아준다라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밑에 있는 크리에이티브나 커브나 컬러 휠이나 HSL 요 부분들은요, 뭐 HSL 부분은 조금 둘째 치고, 컬러 휠 매치까지는, 좀 부분적인 색감을 좀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색 필터를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기능들이. 그래서 일단은 여기 크리에이티브라는 요 항목을 밑에 이제 보시면 룩이라고 있는데 요 베이지 커렉션의 요 LUT라는 부분하고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도 여기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보시면은 지금 내 영상이 여기 내 영상 색감이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요런 부분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요런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 저런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 그런 게 있으면은 여기 선택을 해서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여기 있는 색감이 여기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얘랑 여기랑 지금 약간 다른 이유는 베이지 커렉션 요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화이트 밸런스도 좀 만져봤고, 익스포저라는 이제 노출 값도 좀 만져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같이 섞인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베이지 커렉션 요 부분, 나는 요거 안 쓰고 그냥 요 느낌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에 거 체크되어 있는 거 꺼주시면 됩니다. 체크되어 있는 거 꺼주시면은 지금 요 상태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 것까지 찍어주시면은 이렇게 색감이 거기에 가미가 되는 것까지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이제 말 그대로 효과 같은 경우도 이제 프리셋이라는 효과가 있는데 얘네도 뭐냐면은 세팅을 맞춰놓은 거예요. 세팅을 맞춰놓은 거고 거의 대부분 어디서 사용을 했었다, 어디서 사용을 했었다라는 그 값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나는 요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라고 해서 여러분들 스타일을 지정을 해놓고 계속 그걸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부분.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 인텐시티가 있는데 여기에 효과가 들어가져 있는 요 부분이 얼마만큼 여기에 적용이 될 것이냐. 현재 100% 잡혀 있는데 뭐 요거를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 있는 수치들을 얼마만큼 여기에다 반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얘가 인텐시티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도 계속 스크롤 조절을 하시면서 나는 요게 마음에 든다, 저게 마음에 든다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이번에는 여기 아래쪽 여기 어저스먼트 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부분은 이제 저희가 룩에서 영상 요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느낌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시켜준 상황인데 이거를 넣어주다 보니까 여기 아래 이제 페이디드 필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이제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치를 또 조절을 해서 이 부분을 또 느낌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쉐이디드 필름 같은 경우는 자 조절을 해주시면요. 자, 약간 이제 좀 빛바랜 느낌?
빛바랜 느낌이죠. 자, 뭐 레트로 느낌이라고 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치가 높아지면은 이렇게 그냥 뭔가 많이 이제 그림으로 따지면 이제 물감이 이제 말라서 많이 떨어져 나간 듯한 느낌, 색이 빠진 듯한 느낌이 나요. 굉장히 좀 오래된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좀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샤픈 같은 경우는 이제 선명한 부분인 거죠. 이렇게 얘를 내리면 영상 전체가 좀 뿌옇게 되는데, 얘가 높아지면은 여기 경계라인 부분들이 조금 선명해집니다. 경계라인이나 이런 이미지들이. 근데 너무 높아지면은 픽셀이 깨져버려요. 픽셀이 깨져버리는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실 때좀 많이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자, 바이브런스라고 하는 이 항목은요. 이것도 이제 채도를 조절을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채도가 떨어지는 색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자, 요런 걸 조절해 주는 부분인데, 채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거의 화이트, 블랙. 아, 뭐, 명도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요런 색감들이 좀 많이 가미가 된 컬러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도 약간 푸른색의 회색이고요. 뭐, 여기도 채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 자체가 채도가 다 낮은 색상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채도가 낮은 부분들 색상, 여기 이제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조절해 보시면서, 요 색감이 나한테 딱 맞는 것 같대. 라고 여러분들이 선택이 된다라면, 딱 보고 느껴진다라면 그냥 그거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츄레이션은 이제 전체적인 채도 조절해 주시는 거고요. 자, 요거는 뭐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죠?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절을 하시면서 또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섀도우 틴트나 하이라이트 틴트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림자 부분에 요 색상을 컬러를 좀더 가미해 준다라는 거죠. 여기 만약에 섀도우 틴트 요 부분에, 그러니까 그림자 색상 들어가는 어두운 쪽 부분에 빨간색을 좀더 가미해 준다든지, 아니면 초록색을 좀더 가미해 준다든지, 이렇게 좀 잡아주실 수 있고요. 밝은 부분에다가 파란색을 좀더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색을 또 추가적으로 덮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근데 굉장히 요것도 좀 약간 찢어지는, 이제 픽셀 깨질 확률이 깨져요, 그냥. 깨지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좀 조절, 이제 주의해서 조금씩만 가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색상을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제 필터 형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 여름에 어떤 색상이 들어간 사진이 더 좋다든지, 겨울에 어떤 색상이 들어간 사진이 더 좋다든지, 이런 게좀 있고요. 인물을 찍을 때는 약간 색상이 약간 붉은기가 있게끔 찍어주는 게더 좋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컬러에도 그런 게 있죠. 약간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뭐 빨간색이면 열정적이고, 뭐 이런 느낌들. 그리고 뭐 정육점에서 고기를 이제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고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거기에 약간 파란색이 가미가 되면은 맛이 없어 보이고요. 되게 그좀 상해 보이고, 빨간색이 들어가면 굉장히 싱싱해 보이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도 그 부분 부분적으로 더 이제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밝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밸런스 조절해 주는 부분이에요. 두 개. 틴트 부분, 밸런스 조절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뭐 어디 빨간색을 더 넣는다든지, 파란색을 더 넣는다든지, 더 밝게 한다든지, 똑같이 베이지 코렉션하고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더 이거보다는 세분화돼서 더 부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커브라고 하는 항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RGB 커브라는 부분이 있고요. 휴 세츄레이션 커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뜻이 뭐 RGB 커브는 말 그대로, 자, 레드 그린 블루 이제 색상을 조절을 해주는 커브입니다. 커브가
여기 커브가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사용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 화이트에서는 얘가 올라가면 밝아지고요. 밝아지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어두워집니다. 요거. 자, 여기 레드를 선택을 하고 위로 올리면요. 전체적으로 레드 붉은 기운이, 그러니까 붉은기가 돌고 밑으로 내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떤 색으로 바뀌냐면은, 여러분들 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런 게 있어요. 색상환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레드, 그 다음에 뭐 오렌지, 옐로우, 그린,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쪽이 블루고요. 자, 여기가 뭐 청록색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 뭐, 그러니까 보라색, 그리고 마젠타,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색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색상환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레드 부분이잖아요. 여기 레드 부분. 이 레드 부분을 올리게 되면 여기 색감이, 이쪽 색감이 진해지는 거고요. 얘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약간 이쪽 청록색이나 이렇게 블루 계열이 좀더 짙어지는 겁니다. 약간 시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좀 하늘색하고 블루하고 좀 섞여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제 그린 부분입니다. 그린은 여기니까 얘가 맞은편이 되면은 거의 마젠타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보라색, 보랏빛 그쪽 계열이 좀더 진해진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블루 요 부분이면, 자, 반대편이면 옐로우 계열입니다. 옐로우나 오렌지 쪽. 이쪽의 색감이 좀더 짙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드, 그린, 블루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의 반대색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자, 여기 레드를, 자, 올리면 빨간색이 되는 건다 알아요. 자, 얘를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자, 요런 색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조절하기가 좀더 수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런 부분이 있죠. 만약에 나는 여기에 오렌지 약간 세피아 톤 느낌을 주고 싶다. 세피아 톤을 주고 싶은데, 자, 세피아를 주려면 약간 오렌지 계열을 넣어줘야 돼요. 그죠? 오렌지 계열을 넣어주려면, 자, 레드하고 옐로우가 섞여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는 올려주면 되는 거고, 그럼 옐로우가 나오려면 블루가 돼야 되겠죠? 블루는 반대편으로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색을 섞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블루는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세피아 톤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적인 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커브를 사용을 해서 조절을 해준다라는 부분을 왜 올리고 왜 밑으로 내려줘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요게. 자, 요 밑에 있는 거는, 좀 약간 뭐 어떻게 이해를 하면은 쉬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은 뭐 굉장히 난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휴는 말 그대로 이제 휴는 이제 컬러를 얘기하고요. 컬러. 세츄레이션은 채도를 얘기합니다. 채도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휴하고 세츄레이션이에요. 자, 얘는 뭐냐면은 여기 블루부터 여기 그린 계열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레드고 자, 요 부분에서, 난 밝은 색 부분을, 아, 요 레드 계열 부분만, 자, 채도를 낮춰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그린 계열 부분만 채도를 떨어뜨리겠다, 채도를 올리겠다라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어떻게 잡아주냐면, 요 빨간색 부분만 올려줄 거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하나씩 심고, 그리고 가운데 하나 심고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레드 계열이 들어가져 있는 부분은 다 조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채도가 밑으로 내렸더니 자 여기 아까 전에 붉은색 지붕이었는데 채도가 완전히 떨어졌죠. 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거는 색상과 색상이라는 얘기인데. 자, 요것도, 이게 뭐지? 라고 되면은, 자, 일단 직접 한번 넣어보시는 거예요. 자, 요거 끄고, 얘도, 요렇게 세개 찍어서, 자, 내리면,
자, 레드를 내렸더니, 그린이 됐어요. 그죠? 약간 청록색이 됐죠? 여기 보시면 약간 청록색. 그럼 얘를 올리면은, 자, 레드에서 거의 여기서도 색상이 있죠? 그죠? 이렇게, 바이올렛, 레드, 옐로우, 그린, 이런 식으로 색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자, 밑에도. 휴, 루마예요. 얘는, 자, 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밝기. 색상을 밝기 조절해 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레드 계열만 한 번씩 다 가보도록 할게요. 레드 계열을 위로 올리면 밝아집니다. 내리면 어두워져요.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각 색상 부위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좀 조절이 가능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 밑에도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자, 전체적인 밝기를 봤을 때, 밝기에서, 자, 밝은 부분은 얘를 올리면, 내리면, 자, 채도 조절해 주는 기능입니다. 올리면 채도가 높아지고, 내리면 채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부분과 밝기 있는 부분에서, 자, 중간 부분을 뭐 내리면, 올리면, 이렇게 색상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하고,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를 하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거의 쓸 때는 별로 없어요. 요게. 자, 뭐, 얘만, 뭐, 루마, 세츄레이션 요 부분만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머지 다 그런 거예요. 자, 채도 별로 조절해서 또 채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채도 안에서 또 채도를 조절해요.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조절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이제 효과들이 있는데 여기 휴 세츄레이션 커브보다는 RGB 커브 요 부분들을 좀더 사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샵에서도 거의 커브로 진행을 할 때는 뭐 밝기 조절에서도 얘는 좀 밝고 반을 나눠서 얘는 좀 어둡게 들어가게 되면 콘트라스트가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커브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색 보정이 가능합니다. 커브만 가지고도.